한국전쟁 발발 약 4개월 후 38만여 중국군이 개입했다. 전쟁 초기 미국은 정보 분석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에 대한 오판 그리고 중국군 개입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공산 측도 오판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됐다. 한중 국경선까지 밀고 올라갔던 미군은 중국군에 막혀 후퇴했다. 중국군이 남하하자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강을 건넜다. 1951년 일사후퇴였다. 밀고 밀리는 전선을 따라다녀야 했던 민간인들. 온몸으로 전쟁을 견뎌야 했다. 전선은 서울 남쪽으로 밀렸다. 미군은 전열을 재정비, 반격에 나섰다. 1951년 2월, 미 2사단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까지 진격해 있었다.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지평리. 당시 지평리는 미군 전선 중에서 가장 북쪽으로 돌출된 곳이었다. 리츠웨이는 예상되는 중국군의 공격에 맞서 지평리를 반드시 고수하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의 기습포위 전술에 맞서 우세한 화력 위주의 미군 전술이 맞붙는 시험대로 지평리를 지목한 것이다. 중국군은 세 방향에서 미군을 포위했다. 6천여 명의 미군을 세계사단의 중국군이 공격해왔다.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미군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중국군에 맞섰다.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없는 수리탄전과 육박전이 계속됐다. 7일간의 전투. 미군은 끝까지 방어진지를 고수했다. 포위된 미 2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이 실시됐다. 23대의 전차가 주축이 된 특수임무부대가 구성됐다. 전차부대 선두와 후미까지의 길이는 1500m에 달했다. 6km에 이르는 적진을 뚫고 전차부대는 2사단과 연결에 성공했다. 중국군은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했다. 지평리 전투는 대규모 중국군의 공격에 맞서 거둔 미군의 최초의 전술적 승리였다. 지평리 전투는 한국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미군의 화력이 중국군의 병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맥아더. 그는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 China's weakness has definitely been established. The lack of an industrial base and raw resources to produce, operate, and maintain even moderate air and naval power, or the heavier weapons needed in the conduct of modern ground operations. Strike back at the new enemy where it hurts most, and with the maximum power we can mount. The only hope to stop the role of the Red Chinese military machine over Asia is to neutralize his potential while it is yet small. 미국의 모든 전력을 집중,
중국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주장.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아시아보다 유럽을 강조했다. 맥아더는 아시아 우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This group of Europhiles just will not recognize that it is Asia which has been selected for the test of communist power. 유럽이냐 아시아냐. 트루먼은 이미 유럽 중시 정책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등장했다. You ready? All right, quiet, please. General? Mr. President, I devoutly pray that the mission on which I am leaving this morning will result in nothing but peace, security, and tranquility for our various nations of the Western Atlantic. I agree with you, General, and I know that's going to be the result. You have the wholehearted backing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I know that you'll have that same backing from the 11 other nations who are in the Atlantic Treaty. Goodbye and good luck. 트루먼은 아이젠하워를 나토 사령관에 임명하면서 유럽의 미군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맥아더의 운명도 달라졌다. I believe that we must try to limit the war to Korea. To make sure that the precious lives of our fighting men are not wasted, to see that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is not needlessly jeopardized, and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1951년 4월, 유엔 군사령관 맥아더는 대통령 트루먼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An old soldier.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n old soldier who tried to do his duty as God gave him the light to see that duty. Goodbye.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쟁은 어느 한편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게 전개되고 있었다. 유력한 선택지 중에 하나는 휴전이었다. 전쟁에 그대로 노출된 민간인들은 공포 속에서 지쳐갔다. 1년 이상 이어진 전쟁. 그들은 일상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유엔군 대표와 공산 측 대표가 만났다. 정전 협상의 시작이었다.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문제, 감독기구 구성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첫 번째 의제는 군사 분계선 설정이었다. 당시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 유엔 측은 현 교전선을 분계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공산 측은 38도선을 주장했다. 협상은 결렬을 거듭했다. 양측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정전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전 협상은 2년이나 걸렸다.
본회담 160여 회 등 모두 760여 차례의 회의가 필요했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 협상은 두 달이나 중단되고 있었다. 미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에 나섰다. 공격 목표는 후방 보급기지였다. 공산 측의 병참선 차단에 중점을 둬 후방기지와 전선 사이의 도로를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폭격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대규모 공세와 북한 지역의 막대한 피해는 공산 측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일성이 언제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51년 7월에서 9월까지 했던 하계 추계 공습입니다. 유엔의 하계 추계 공습으로 사실은 그 북한 전역이 숙대밭이 됐어요. 미국의 전략은 적중했다. 군사 분계선 문제에서 공산 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군사 분계선 문제, 38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현 교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한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엔군 측 제안을 받아들이고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대화가 순조롭게 끝나가지고 52년 1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포로 문제를 제외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로 문제는 가장 쉬운 거라고 봤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다. 전쟁 포로 처리에 대한 제네바 협약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었기에 쉽게 타결될 것으로 양측은 예상했다. 미국은 1대1 교환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공산 측은 무조건 석방과 일괄 교환을 주장했다. 당시 공산 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는 1만 천여 명. 유엔 측은 13만이 넘는 공산 포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국민당 출신의 중국군 포로들은 송환을 거부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포로 교환 협상이 이념전, 심리전으로 변질돼 갔다. 포로 문제의 양보는 진영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반공 포로와 친공 포로로 나뉜 공산 측 포로들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해를 넘겨 협상이 진행됐으나 1952년 5월까지도 포로 협상은 좀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포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전선은 더욱 치열해졌다. 미군은 북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중 폭격을 감행했다. 폭격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행장과 발전시설 등이었다. 52년 6월부터 시작된 폭격은 일주일간 지속되었다. 하루 평균 5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북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평양, 원산, 신의주 등 대도시는 초토화되었다. 끝나지 않는 전쟁.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을 또 다른 계기로 삼으려 했다. 중국군 현대화 계획이 그것이었다. 국가의 위신을 세우고 내부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毛泽东呢，更多的是考虑整个远东。他这个战争呢，再继续的话，那么一个得到苏联的这个各种装备的支持呢，有利于中国军队进一步的这个磨练，这个当时的中国的空军呢也在发展。那么同时，这个军队呢，最后呢，以后对台湾反下都有用。
여기에 모택동과 김일성의 의견이 또 엇갈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것이 포로 문제였는데 그 모택동은 전원 포로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김일성이는 유엔군이 주장하는 포로 송환 방법을 동의하고 전쟁을 일찍 종식시키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둘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죠. 포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것은 스탈린의 의중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려고 했다. 스탈린은 更多的是考虑在朝鲜半岛拖住了美国，那么对于苏联来说呢，东欧洲的压力可以减轻。但是无论如何，这两个的这个出发点不一样，但是呢，都是想在进一步要拖住美国。所以在俘虏问题上呢，就是毛泽东跟斯大林是说绝不让步，还要跟美国顶下去。总的来说，他们是有大战略，而金日成呢就想尽快结束战争，他们的区别就在这里。 마오쩌둥은 한국전이 계속되기를 원했다. 스탈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전선에서는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다. 격전이 벌어졌던 곳 중에 하나인 강원도 철원의 오성산 일대. 중국 측에서 상감령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최근 무역 분쟁에서 중국은 상감령 전투를 언급했다. 상감령 전투처럼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중국군은 전선에 깊은 동굴을 파고 전투에 대비했다. 我们的战壕挖多少呢？可能要围绕到地球赤道转一圈半，就这么多。我们打的坑道长度大约和我们中国的万里长城。 万里长城是6,700多公里吧，接近万里长城的这个长度。没睡好，没有睡，洞里边不是管啥地睡，你卡了以后，你这石头挨着那个石头，这样好一点。치열한 고지전. 미군도 고전했다. Jane Russell Hill was where we where I first saw the most intense combat. It was in October 18th, 1952. It was we went up Jane Russell Hill. We were on one side of the slope and exactly on the other side of the slope were the Chinese. To be so surprised, he came out to throw a grenade. And I shot him as much as he shot me. He looked at me and I looked at him. It seemed like forever. But we did then, Carlos and I then knocked Bunker out.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 근접전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就是手榴弹啊，把手榴弹捆到5-6个啊，或者炸药包，啊，坦克上来了就那样人工来炸，啊，那牺牲人说是那我们就是。미군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웠다. I got the call to go up there as a field artillery observer. It was really a slaughter up there. A slaughter. 미군의 파상적인 폭격. 중국군이 받은 타격은 컸다.
say, for instance, the Battle of Jane Russell Hill, like, at the base of the hill that was still under fire. And there were all the dead were piled up, the dead Chinese, and they were piled up like logs along the side of the road. 오성산 지역에서 벌어진 적영 능선과 상감령 전투. 미군과 국군, 중국군 모두 숱한 사상자를 남겼다. 42일간의 전투, 고지전의 상징이 되었다. 三干岭打了40多天，不是很激烈，很残酷。我跟你说句不好听话，三干岭是冬天打的，夏天打的打不成。因为啥？三干岭那山沟里边到处都是美国尸体、李承晚的尸体、志愿军的尸体，夏天的那根本都不行。 한국전쟁 당시 고지전은 유리한 정전협상을 위한 협상장 밖의 전투였다. 지루한 협상과 고지전을 끝낼 수 있는 뜻밖의 계기가 찾아왔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것이다. 전쟁이 지속되길 원하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정전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최종 결정만 남은 정전협상. 협상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새 협상장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 측과 공산 측 대표가 정전 협정문에 서명했다. It is, however, only a step toward what must yet be done. The task now is to put the ceasefire agreement into full effect as quickly as we can. And get down to working out an enduring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정전 협정 완결을 위한 1954년의 제네바 회담. 전후 한반도에 관해서 어떤 선언이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전쟁 자체가 사실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갈등이라는 게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정전 협정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났으면 전쟁의 책임 문제, 배상 문제, 이후에 뭐 평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를 이긴 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남북만의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군사 분계선이 등장했다. 정전 협정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휴전선이었다.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동해안까지 모두 1292개의 군사 분계선 팻말이 설치됐다. 양측은 군사 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모두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설치에도 합의했다.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이 분단선으로 고착되고 말았다. 유엔 측과 공산 측은 군사분계선을 공동으로 관리했다. 길고 긴 대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 미국과 충돌했던 중국. 한국전쟁은 중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中国的朝鲜战争参战，坦率地说，对之后中国几十年的发展战略都产生重大的影响。不要马上搞社会主义的这个把资本家的财产都没收，地主的土地都没收。本来的准备先发展经济，但是朝鲜战争一开始什么都变了啊。那么这个呢，就导致了这个之后。 一直到文化大革命为止，中国的国内的发展都是政治挂帅。毛泽东后来搞了大跃进政策，顺治到文化大革命都是认为经济呢是第二位的，而政治是第一位。这个思想都是在朝鲜时候形成的。毛泽东은 경제 부흥을 위한 대약진 운동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이후 문화 대혁명 운동을 전개,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경제보다는 정치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없게 됐다. Well, the Korean War was an extraordinary Rubicon, a river that once crossed, there was no going back. And we had cut back all of our military. We had just essentially let Taiwan go, and Mao Zedong was getting ready to attack Taiwan and take it over. And then the Korean War came. And that's what brought the United States back into Asia. Then everything changed. And then there was no longer the possibility immediately of any kind of rapprochement with China, because when China came in, then we were unalterable enemies.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 비무장지대 관리는 미군이 담당하고 있었다. 군사 분계선은 북한과의 대치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대소련 봉쇄의 최일선이었다. 전쟁 후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병력을 늘리고 무기 현대화도 추진했다. 이는 무기 및 장비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정전 체제는 불안정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급격히 늘어난 군사비를 줄이는 정책을 폈고 이는 지상군의 철수로 이어졌다. 지상군 병력은 줄였지만 전력은 더 강화됐다. And the armistice is secured is a substantial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out of Korea. Never a total withdrawal. It's down into the 50s and low 60s in terms of thousands of American forces with major air power. But there is also an increasing emphasis on nuclear weapons. And in 1957, the United States makes the decision to actually send tactical nuclear weapons to Korea. 새로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로켓포 오네스트존과 280mm 원자포 그리고 8인치 곡사포의 발사 시범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미군은 외부로부터 한반도에 들어오는 무기를 1대1 교환한다는 조항을 무효화시킨다. 이 포포는 사정 거리 31,200 야드의 위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포문을 쳐들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원자포는 시속 30마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근거리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였다.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was that the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had been deployed in Korea in 1958 actually had the capacity to reach parts of China across the Yellow Sea, okay?
And it was actually felt that this was somewhat of a deterrent for the Chinese to support North Korea, or perhaps even a deterrent against the Chinese going south into Southeast Asia, because it gave the Americans an option of hitting the Chinese mainland that the United States had not had previously. ...중국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전무했던 중국. 50년대 말 소련의 지원으로 핵무기 기술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독자 개발에 주력했다.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합미군에 들어올 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차원에 들어온 건데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갖게 됐고 중국에서 너무나 가까운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온다라는 건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대약진 운동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매진한 중국. 핵 보유국을 향한 행보는 빨라지고 있었다. 중국의 핵 개발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특별한 대책을 수립했다. 중국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공격 계획이 그것이었다. But they would just rebuild those facilities underground or in hidden areas, and they would end up with nuclear weapons anyway.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y the way, both thought about attacking China and eliminating its nuclear facilities, and therefore preventing China from acquiring a nuclear arsenal. 1964년 10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중국은 순식간에 군사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중국의 핵 개발은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동남아시아가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 힘을 동남아시아로 더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아시아에서 생각했던 게 일본인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배후지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중국의 힘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이게 서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1960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베트남은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 북베트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베트남 지원에 나섰다. There's no question that the Americans, to a considerable extent, felt they needed to save Vietnam because of the fear of China. Three times in my lifetime, in two world wars and in Korea, Americans have gone to far lands to fight for freedom. We have learned that
a terrible and a brutal cost. That retreat does not bring safety, and weakness does not bring peace. And it is this lesson that has brought us to Vietnam. 1964년부터 베트남전에 개입한 미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쟁 초기 18만여 명이었던 미군은 50만 명 넘게 늘어났고, 남베트남 저항군의 주요 활동 무대인 밀림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북베트남 주요 거점에 대한 공격에도 나섰다. 그러나 미 지상군은 17도선 이북으로는 진격하지 않았고, 중국 국경 지역에 대한 폭격은 조심스러웠다.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전 당시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대규모 중국군과 충돌한 경험이 베트남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There was the lesson that you don't want China to intervene, and therefore you can't try and unite Vietnam. You have to not cross, in this case, the 17th parallel as opposed to the 38th parallel. Because if you do cross the 17th parallel with ground troops, now not air, but ground troops, then that would greatly increase the prospect that China would intervene. 베트남전에서 미군 약 5만 8천여 명이 전사했다. 1972년 북베트남군은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전쟁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20년 후, 극심하게 대치하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중국이 그 손을 잡았다. 닉슨 방문 결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무역을 증진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개방을 선택했다. 中国的这种自我封闭局面都是从朝鲜开始的，所以邓小平要改革开放呢，他就首先要跟美国的彻底的和解。 从这个时候才中国真正走入了改革开放。这个意义上说是邓小平时代，中国才真正开始否定了朝鲜战争开始的国内的政治外交战略。 1978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덩샤오핑의 시도는 성공했고 중국을 고도 성장 국가로 이끌었다. All of those hopeful decades when we thought slowly we would sort of bend the metal of Chinese Maoism somehow by admitting China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mbracing China into the global marketplace, into global organizations, that slowly they would become less Leninist. And more willing to play by the extant rules of the game. And that now would appear that it didn't happen. 中华人民共和国万岁.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힘을 축적한 중국. 2013년 시진핑은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이른바 일대일로.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벨트로 묶는다는 계획이었다.
대륙 노선 3개, 해양 노선 2개 등 모두 5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모두 100여 개의 국가가 관련돼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확장.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Today we rename the U.S. Pacific Command to U.S. Indo-Pacific Command. Acknowledges the Pacific challenges and signals America's resolve and lasting commitment to the Indo-Pacific. 미국은 중국을 현상 타파 세력, 즉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했다. 두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 남중국 해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설치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战略地缘战略上的这个意义，中国坚持认为中国有权利在这个西太平洋，特别西太平洋西部得到自己的战略权利。 因为这个关系到中国实现这个台海两岸统一，关系到中国所认为他在南海的主权和海洋权益，关系到中国认为他根本的，特别是面对美国的战略安全，特别是海洋方面的战略安全。 미국의 전통적인 세력권이었던 태평양,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피할 수 없는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hina is going to try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It wants to be the most powerful state in Asia by far, and it wants to drive the Americans out of Asia. Now, from China's point of view, this makes perfect sense. If I were a Chinese decision maker, I'd want to be a regional hegemon. The problem is that from an American point of view, this is unacceptable. The Americans don't want China to dominate Asia the way we dominate the Western Hemisphere.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치는 무역 갈등을 넘어 이데올로기와 체제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那么中国认为，美国的意识形态不但是极为歧视和排斥和力图颠覆中国共产党对中国领导，而且美国意识形态还是帝国主义的。美国顽固的主角。 We have very, very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values. So there gets to be a global competition, not only for who's going to win the global market or who's going to get the larger share, but also what kind of governance will those investments bring? Will those ties bring? Will it be authoritarianism, Leninism, a la Xi Jinping, or will it be, open, sort of more democratic, liberal democratic forms of governance? So the stakes now are very high, and it's become much more than a trade struggle. It's become an ideological struggle. And that's why people talk about us entering a second Cold War. 한국 전쟁으로부터 70년. 끝나지 않은 전쟁. 그 흔적은 여전히 뚜렷하고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상처는 모두의 것이다.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모한 충돌이 빚은 결과다. 그 충돌과 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70년 전에 했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계산이 결국은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가
또 이후에 세계사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현재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 또 사실 미국과 중국과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 향후 저는 5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저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판단은 과연 옳았었는가. 오판과 충돌, 그리고 70년의 대치와 갈등. 전쟁을 다시 말하는 것은 그 반대편 언덕 평화로 가기 위해서다. 전쟁의 유산,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평화다. 꼭 그랬어요. 고치기 전에요? 예, 예. 그날 우리들 앞날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70년이 지나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합쳐야 돼요. 영원히 합쳐야 돼요. 합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문제야. 가능성. 우리들 여러분께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100살 넘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앞날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